오늘 아침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제자들은 도망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49절 말씀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그 관례를 깨웠습니다. 관례에 의하면은 제자는 스승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르고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다. 이 입을 맞추는 행위는 뺨과 수염의 존경과 순종의 표시로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과 순종을 보내는데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파는데 이 군호로 사용을 하였다. 암호로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으라.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존경을 표시했다는데 엄청난 모순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표현된 행위는 존경이었는데 내면의 동기는 그를 파는 그런 동기였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속의 동기가 다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겉과 속이 같이 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옛날의 스승 제자의 관계,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랍비와 탈미드의 관계는 대단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일생을 헌신하여서 스승을 따르는 그런 유대의 그 문화 속에서 제자로 따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스승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묻힐 각오를 하고 스승을 따르는 인격적으로 정말 스승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스승이 아는 것 자기가 다 배우기를 원하고 또 스승이 하기를 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랍비 탈미드의 관계였습니다. 제자라면 스승을 그렇게 하늘처럼 생각을 하고 따르는 것이 그 당시에 도제 훈련을 받는 그런 제자들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뺨과 수염의 존경과 순종을 표시하면서 마음으로는 그를 팔고자 했던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팔고 가장된 모습으로 입을 맞추는 그 유다에게 예수님은 50절 말씀을 보면 친구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직도 유다에게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주님을 팔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친구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친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먹는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그거는 바로 동료라는 얘기고 우리가 한 식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파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배반자다, 야 배반자야 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야 사탄아 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친구여 라고 부르면서 지금이라도 유다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유다 이 사람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일하고 있는 다른 세력이 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배반자야 또는 사탄아라고 부르지 않고 그를 친구로 불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친구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의하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에게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의 노래가 실려져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고 모든 것을 노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 노출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일까? 멀리 계시는 분일까? 친구 사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친밀함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와 주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가까울까? 얼마나 멀리 있을까? 감정적인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더 가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5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잡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도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그 군단 규모를 보면 1개 군단의 규모가 6,1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열두 군단이라고 하면 73,200이나 되는 많은 그런 군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열두 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들을 충분히 멸하실 수 있는 세력을 주님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열두 군단 더 되는 이 천사들을 부르지 않고 잡혔을까? 왜 잡혀서 고난을 받으셨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은 정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세월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정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셨다면 한순간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뭐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손가락을 믿어라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기를 원하셨다면 당장에 무슨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실 텐데 그런데 그 세월을 기다리면서 주님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고 탕자의 비유에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못되게 아버지에게 나와서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 내놔라. 그렇게 하는 그 아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고 어느 날 완전히 거지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가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정신이 들어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기다렸고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대문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다시금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아량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빨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는 변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가 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 유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빨리 좀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좋겠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스승을 보면서 유다는 대단히 갈등을 많이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이 땅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지금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 오셨을 때 어린 양으로 오셨다. 두 번째 모습으로 오실 때는 사자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마지막 배반의 그 순간에도 친구라고 부르셨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보는데 나는 주님을 뭐라고 여기고 있을까? 우리가 그 영적인 거리, 주님과 사이의 그 거리가 좁혀져야 되겠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12군단 드대는 엄청난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복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우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변화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였고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였을까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였을까요?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조금씩 멀찍이 예수를 따르다가 마침내는 다 도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거리가 벌어졌던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과 이런 거리를 가지고 오고 말았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일, 주님과 가까이 걸어가는 길일까? 주님을 조금씩 멀리하고 있는 것일까? 그 조금의 먼 것이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는 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라고 하였던 그 결심, 그리고 오늘 56절에 보는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결심 사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드려졌던 실험의 장소였고 제자들은 졸고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 그 사이의 갭이 메꾸어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는 그런 부인의 기도가 이어질 때라야 우리는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